고등학교 2학년이셨어요. 언니랑 두 분이 그냥 재밌게 블로그 마켓처럼 하다가 너무 버거우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신 과정 중에 에이블리 파트너스라는 솔루션을 알게 돼서 이제 월 거래액이 거기가 한 달에 막 10억씩 났었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대구에서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그 옷가게 사장님이 야 너는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에이블리 셀러 해. 그분이 그 상가를 하셨어요. 우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힙하고 핫한 스타트업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스타트업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프로들 스머프. 안녕하세요. 스머프의 스머프 패티 박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돌이 스머프로 이름 지어진 슈카입니다. 네. 투덜이 스머프 이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투덜이 똘똘이 이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스머프는 매주 한기 없이 골라서 그 스타트업의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이른바 떡상을 한 그 순간까지 대표님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프로인데요. 네. 이 대표님 말고 다른 한 분이 또 출연하시죠? 네. 이 스타트업을 발굴한 투자사의 대표님을 함께 모셔서 둘만의 케미도 좀 테스트해보고 네. 오늘 또 두 분을 모셨는데요. 에이블리의 강석근 대표님 그리고 LB 인베스트먼트 박기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에이블리는 월에 한 순방문자가 700만 명 정도 되는 패션 쇼핑 앱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는 왓챠 공동 창업자들이 다시 모여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성 패션의 취향을 이제 잘 이해하다 보니까 그 취향을 기반으로 뭐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커머스를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앱이고요. 이 앱에서 커머스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나 또 요즘에 부업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셀러로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셀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커머스 활동을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리는 셀러분은 코디만 하거나 아니면 상품 소개만 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다 대행해드리는 풀필먼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풀필먼트 솔루션이라고 하네요. 풀필먼트라고 부르고요. 뭐 물류 관리라든지 고객 상담 뭐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대신해드리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에이블리 뜻이 뭐예요? 에이블리 네. 저희 이제 팀원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 에이블이라는 영 단어가 캔이랑 좀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셀러분들이 좀 가능하게끔 도와드리고 싶다. 그리고 유저분들도 더 쉽고 재밌는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다. 에이블하게 만들겠다? 네. 거기다가 이제 예쁘게 Y를 붙여서 에이블리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 회사 이름들은 다 팬시한 것 같아. 저희 3프로TV가 뭡니까? 뭡니까? 좀 바꿔보시죠. 이럴 때 퇴사하고 싶어. 네, 좀 이름 예쁘게. 삼블리 뭐 아니면 뭐 뭐든지 에이블리니까. 저희는 네. 이제 저희 팀원분들이 지어주셨거든요. 네. 팀원분들. 팀원분들이. 이렇게 까시는. 다 저희 잘못인 것 같아요. 말 좀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렇군요.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아침에 이제 되게 일찍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분들이 그 폐지를 막 이렇게. 그쵸, 예. 근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장면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것을 창업으로 풀어내는 것에 대한 진정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이 다. 제가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LB 인베스트먼트 박교 대표님도 나오셨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 에이블리에 투자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LB 인베스트먼트는 지금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먼저 저희 회사를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LG 창업 투자로 LG 그룹에서 만든 벤처 캐피털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LG 그룹이 이제 계열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2008년도에 LB 인베스트먼트로 사명을 좀 바꿨고요. 25년 동안 저희가 약 530개 기업에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110개 기업을 성공적으로 국내외 상장을 많이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BTS의 하이브, 카카오게임스, 펄어비스 그리고 뭐 직방이나 다양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뮤직하우도 저희 포트폴리오고 저희는 1년에 약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초기 기업을 잘 찾아서
선택하고 집중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에 만나서 투자해서 지금 세 번 투자했습니다. 초기에 하고 중간 단계 하시고, 최근까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2007년부터 저희가 진출해서 중국의 한 2,500개 정도의 벤처캐피털 회사 중에서 저희가 상위 50위 안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중국 회사도 네. 투자하셨어요? 중국도 저희가 활발하게 투자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스타트업들 발굴은 어떻게 하시나요?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과 대학 때부터 창업 동아리 속에서부터 벌써 좀 서로의 신뢰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내외 한 530개 기업에 기존에 투자했던 많은 함께했던 성공하기도 하고 고생했던 다양한 또 기존 투자 업체들이 좀 많은 업체들 소개해 주십니다. 그렇게 구축한 많은 그런 스타트업 CEO들하고 인간관계가 새로운 딜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게 저희 뭐 벤처캐피탈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아침 식사나 저녁 자리 되게 많이 합니다. 저희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네. 물론 이 패션 플랫폼이긴 한데 그 창업자를 좀 도와주는 플랫폼이다라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에이블리라 그랬을 때 듣는 생각은 옷 파는 곳 많으니까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뒤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지금 느끼셨던 그런 경험에서 뭐 이런 사실 저희가 왓챠를 시작한 것의 문제의식도 좀 비슷했어요. 이게 한국의 콘텐츠 소비 구조가 굉장히 블록버스터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화도 연간 한 10개 정도가 다 장악을 하고 뭐 웹툰, 뭐 도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티스트 분들이 뭔가를 시도해보고자 하는 무대가 좀 적어지니까 많은 것들을 원하는 굉장히 다양한 취향들이 있는데 그걸 못 만나고 있는 아티스트 분들을 좀 잘 이어주고 싶다. 이게 왓챠의 출발이었고요. 이게 콘텐츠 추천이라는 맥락이었고 에이블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미 그 창업의 트렌드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패턴 자체가 메인잡 뭐 부업 여러 가지 기회들을 발견하면서 그걸 활용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성 브랜드가 아니라 뭔가 스타일링에 재능이 있다고 할 때 누구나 좀 이걸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옷을 파는 일을 하는데 나는 그냥 스타일링만 좀 잘하는 정도로도 옷을 팔 수 있는 나머지는 다 해주고 다 에이블리가 뭐 재고 관리 그다음에 그 재고를 고객에 보내드리는 과정 상담하는 과정 이 상품을 마케팅하는 과정 전부 다 에이블리가 대행해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걸 대행하려면은 에이블리 직원 수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렇지가 않아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채용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거래액이 지금 한 1조 2천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올해 이런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이 보통 한 700분에서 800분 1000분 정도 되세요. 저희가 280분 정도 되거든요. 구성원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일당백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더 열심히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채용한다고 하고 채용 안 하지 않습니까? 200명이면 되잖아. 뭐 회사 돌릴 수도 있고. 면접 보러 오면 월급은 막 250 정도면 되겠네 이런 소리 하시고. 두 분이 작년에 기사를 몇백 개를 내신 것 같아요. 한 팀이 하는 업무를 두 명이 해냈다? 한 분이었다가 한 분이 해냈다? 그럼 그 한 분이 내가 하는 업무 최소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으십니까? 6명이랍니다. 네, 4명 더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예 4명 채용 안 하고 6명의 임금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약간 진지한 네.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저희는 그러니까 회사 구성원들과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저 혼자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비전을 얘기하는데 그 비즈니스 비전도 있지만 커뮤니티 비전도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과 어떤 업무 패턴을 만들면서 같이 뭘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커뮤니티 비전을 윈윈 구조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성장하는 만큼 개인이 성장해야 되고 조직이 성공하는 만큼 개인이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녹아있습니다. 돈을 올려주시겠다. 네. 근데 대표님 사실 패션 옷을 파는 곳들은 얼핏 생각에 레드오션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고 개인 패션몰도 있고 뭐 플랫폼이라고 말한 데도 좀 많은 것 같고 옷은 뭐 가장 우리가 이커머스에서도 많이 하는 곳이니까 굳이 이쪽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커머스라는 시장 자체를 보고 시작을 했어요. 왓챠 때는 이제 영화 추천이라는 시장을 시작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시장 규모가 작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창업을 할 때는 정말 큰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싶었고 그게 이커머스였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커머스 특히 구매력이 큰
여성분들의 앵커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전반을 이끌고 가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패션이더라고요. 패션은 온라인 소비를 하지 않는 여성이 없고, 그리고 어떤 플랫폼에서 패션을 소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적 카테고리를 같이 구경하고 구매하게 되는 그 앵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 패션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경쟁, 레드오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한국의 커머스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고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바뀌고 있어서 이런 변곡점에서 좀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에이블리를 출시할 당시에 여성 패션 앱 했을 때 떠오르는 앱이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 거대한 시장에 앱이 두세 개밖에 없다? 이건 되게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에이블리 전에 2년 반에 3년 정도 쇼핑몰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이커머스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때 정말 느꼈던 고통이 뭐냐면, 옆에 있는 쇼핑몰 사장님 분들을 봐도 그런데 옷이 좋아, 스타일링이 좋아서 사업을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주문이 밀려드니까 전화 받고 있고 포장하고 있고, 갑자기 부모님이 옆에 앉으셔서 포장을 막 하시다가 그만해 딸, 막 이렇게 되는 프로세스예요. 이게 너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스타일링을 잘하시는 분이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인데 어느 순간 이걸 오히려 못하게 되는 이 구조 자체를 에이블리가 좀 도와드리고 싶다. 다른 일에 치여서 원래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여성분들은 이미 패션 쇼핑 앱을 일종의 잡지 앱처럼 재밌게 사진을 구경하는 용도로 쓰시기 때문에 네. 거의 뭐 넷플릭스와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비슷한 상품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취향과 유사한 취향의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식의 방식이거든요. 아, 이 사람 최종적으로 내가 검은 후드티를 좋아한다고 해서 검은 후드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검은 후드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소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주는 알고리즘에 가까워요. 잘 맞던 거예요? 해봤더니? 처음에는 이제 쇼핑이니까 당연히 저희 다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아마존의 추천 알고리즘을 벤치마크해서 그대로 써보자 해서 넣어봤거든요. 근데 아마존 추천 알고리즘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이걸 한번 검색하면 이 사람은 이걸 사러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아마존한테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여주거든요. 주구장창. 너는 이걸 사야 돼. 이게 더 싸. 음료 위주로 쭉 보여주죠. 네, 쫙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걸 패션에 해봤더니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아니 내가 양말 한번 눌렀다고 양말만 보여주냐. 나는 재밌게 다양한 것들을 구경하러 들어온 건데 거기서 저희가 아하 모먼트가 왔어요. 아, 이거는 커머스가 아니다. 컨텐츠다. 이거는 되게 다양하게 취향 기반으로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적합하겠다. 그냥 왓챠에서 하던 걸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남자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여성분들은 그 쇼핑몰 사이트를 하루 종일 보고 있더라고요. 맞아, 지하철에서도 이거 보면서 이렇게. 아니 뭐 굳이 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계속 보고 왜, 있던데. 왜 그래요? 왜? 왜? 일단 왜? 예쁘고 재밌고 언제 네. 뭐 필요하면 이렇게 입어야겠다. 이렇게 익히는 거죠. 아, 공부하는 차원에서. 약간 이런 개념, 이런 개념인데요. 그 남성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느낌이야. 축구를 왜 자꾸 보세요? 뭐 이런 느낌인데 여성분들은 맞네. 그냥 재밌게 보시는 거예요. 계속. 축구도 재밌어. 아, 재밌으니까. 네, 재밌으니까. 그게 왜 재밌어요라고 물으면 조그만한 하얀 공은 왜 차고 다녀요라고 답을 하겠네. 그렇죠. 옛날에 다 그랬어요. 게임이 TV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야, 그걸 네가 하지. 그걸 왜 보냐? 그래서 게임을 보는 거. 예, 그걸 왜 봐? 그냥 쪽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다 보시니까 어떻게 콘텐츠로 소비를 하시죠. 그런 느낌. 그건 본능이다. 네. 그냥 에이블리는 남성 거를 안 합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는 취향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영원히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남성도 할 수 있죠.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찾으면 되거든요. 네. 요즘에는 여성분들 입는 옷, 남성분들 입는 옷 이런 구분이 없고 서로서로 취향을 찾으면 되고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해지고. 잘 생각해 보시면 남성 쇼핑 앱 하면 떠오르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은 다 랭킹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1등이 뭐고 맞아. 2등이 뭐고 예, 예. 그래서 들어가서 지금 1, 2등 중에 사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예, 예. 여성 패션 쇼핑 앱들은 잘 보시면 굉장히 무한 스크롤 기반의 찌를 보는 것처럼 재밌게 계속. 하게 남자는 5위 아래는 안 보는 것 같아요. 빨리 사고 나가서 축구 봐야 되잖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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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이죠, 저희는 직진. 네. 어, 이거? 빨리 사고 축구 봐야지. 아. 오늘은 반팔을 사야지. 반팔 들어가서 사고. 1등, 2등. 취향이 걸리는 거. 그럼요. 하나 사는데요? 네. 와, 이거 그리고 뜰건데, 여성분들은 평소에 계속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서랍이라고 부르는 공간 거기에다가 몇백 개, 몇천 개씩 담아놓으세요. 그중에 구매하시는 겁니다. 남성분들은 반팔을 사야지 들어가서 1등 걸 사고, 여성분들은 평소에 이미 많이 받았던 것 중에서 이제 필요하니까 사야지. 대표님, 이런 스타트업을 만들면 사실 에이블리는 뭐 이미 유니콘을 바라볼 정도로 커졌다고 하는데 처음에 창업할 때 다들 좀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네. 어떻게 창업을 좀
결심하게 됐고 좀 어려움은 좀 없으셨는지? 일단 처음에 그 왓챠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니까 13년 정도 전인데요. 그때는 뭐 거창하게 진짜 창업이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데이 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 심지어 그 당시에 CTO였던 친구가 그 왓챠의 프로토타입을 하루 만에 만들어왔어요. 그냥 하루 만에요? 네. 우와. 영화 포스터들이 쭉 나오고 뭘 누르면 아래 비슷한 영화들이 붙는 이 프로토타입 그냥 하루 만에 만들어왔어요. 괜찮다 이거 하자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 하자 그래도 기술도 부족할 거고 자금도 부족할 거고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을 거창하게 안 하고 그냥 재밌게 어리니까요. 20대 중후반 다 어리니까 재밌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 회사가 법인이 되고 이제 왓챠 프로그램스 왓챠가 되고 이렇게 됐죠. 좀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편하게 하는데 두 번째 창업을 할 때는 그런 말씀하신 괴로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구성원분들한테 보고 드리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에이블리를 처음 시작하면서 2018년 3월에 우리가 2018년 12월까지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여성 패션 쇼핑 앱이 돼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9개월 만에요?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정한 타임라인은 세 달이었어요. 100일. 100일 안에 우리가 힌트를 좀 찾자 아니면 하지 말자. 그 100일 동안은 매일 구토했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 스트레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어나면 구토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힌트를 발견도 못하고 그냥 그럼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성 쇼핑몰을 그냥 해볼까 이걸로? 그러니까 여성 패션 쇼핑몰을 통해서 얻은 그런 경험들. 아 쇼핑몰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분들을 도와드리면 사업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 모티브는 있었고 예, 어떻게 그걸 이제 실제로 사업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힌트를 100일 동안 찾자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어떤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사이트를 만들어보는 과정이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조차 아닌 뭔가입니까? 네, 이거 되게 재밌는데요. 예. 저희가 그 쇼핑몰 웹사이트는 있었어요. 예. 앱이 아니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면 모바일 웹도 뜨는 그런 웹이죠. 네. 저희가 이거를 껍데기만 앱 아이콘으로 만들어서 안에 있는 쇼핑몰을 그대로 앱으로 출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내용물을 바꿨죠. 그 상품 내 내용물을 셀러분들을 저희가 다 섭외를 해서 바꿨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앱을 만든 게 아니고요. 껍데기 아이콘에 기존에 있던 쇼핑몰을 붙여서 테스트를 네. 해보면서 100일 동안 검증을 해본 거죠. 우리 생각이 맞나. 근데 되는 거예요. 저희가 첫 달에 거래액이 4억인가 나왔어요. 그 껍데기 앱에서. 저희 팀이 생각하는 이커머스의 본질이 두 개거든요. 상품이 엄청 많고 잘 추천해서 보여주고 상품이 엄청 많은 건 셀러분들의 창업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 쇼핑몰을 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저희가 다 도와드려서 어디서도 볼 수 없던 상품들이 많이 나온 거죠. 이 서비스 안에 그거를 추천해서 보여주고 두 개가 콤비네이션이 되니까 여기 가면 예쁜 거 많대 살 거 많대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됐습니다. 좋은 옷 예쁜 옷을 먼저 섭외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출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옷 예쁜 옷의 정의가 브랜드 뭐 이런 옷이 아니라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 입는 옷을 예쁘게 입는 인플루언서 친구가 옷을 판대 약간 이렇게 됐죠. 직접 다 연락을 하셨어요? 네 DM도 엄청 보내고 찾아가고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저희 CEO분이랑 저희 팀원분들이랑 충주까지 찾아갔어요. 타멘탐스에서 어떤 셀럽이 네 거기 계셔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섭외하고 그분이 지금 에이블리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계시죠. 이야 그분도 에이블리의 그 풀필먼트 솔루션 에이블리 파트너스를 활용해서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분은 옷은 그분이 고등학교 2학년이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요? 네. 언니랑 두 분이 그냥 재밌게 블로그 마켓처럼 하다가 너무 버거우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다가 다 도와준대 하니까 옷 가게를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인터넷에서 아주 소소하게요. 아주 소소하게 언니랑 그냥 조그맣게 하다가 조금 조금씩 커지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시는 과정 중에 에이블리 파트너스라는 솔루션을 알게 돼서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가 모셔서 이제 월 거래액이 거기가 한 달에 막 10억씩 냈었죠. 그래서 지금은 더 커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강남에 오피스 만드시고 고등학교 2학년이 저희 10년 지나도 그런 성공 사례가 많아요. 예를 들면 주부분이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괜찮으신 거예요. 스타일링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권유했거든요. 한번 해보시라. 되게 쉽다. 근데 이분이 되게 용기가 없으셨어요. 아, 나는 그냥 주부고 근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월에 막 7억 이렇게 하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대구에서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그 옷가게 사장님이 야 너는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에이블리 셀러 해. 그분이 그 상가를 하셨어요. 우와 아나운서 하실 때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아, 저 사실 네. 이제 이 일은 돈이 잘 보시는 이런 분들도 있지만 네. 아니 지금 대표님 앞에서 그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이런 분도 네. 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좀 뭔가 네. 팔아보자 하고 네. 가장 쉬운 게 사실 옷이잖아요, 여자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나운서 같은 뭔가 오피스룩을 한번 해보자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동대문도 가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뭐 택배 업체도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포기했는데 여기가 있었네요. 만약에 제가 하게 되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갑자기 왜 컨설팅 방송부터 진행하시고 아, 방송에서 사담을 아니 뭐 그 어떻게 됩니까? 에이블리 파트너스 솔루션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아주 상세하게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그걸 또 알려준다 또한 그 네이버 에이블리 파트너스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아니 대표님 근데 좀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보통 비난을 받을 때 아니 너의 가운데서 수수료만 받는 거 아니냐. 이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거에 대해서 낮으면 비즈니스 모델로서 사실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 회사의 수익률이. 또 그렇다고 너무 높게 측정하면은 뭐 창업자 도와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가운데서 수수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처하셨을까요? 제가 먼저 설명하고 예,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상이지만 공간이라는 의미를 좀 마켓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켓을 조성하고 그 마켓을 운영하고 지금 얘기했듯이 처음에 누군가가 디자인이나 좋은 어떤 패션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거를 마지막 고객 딜리버리까지 다 해주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시장 조성의 플레이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누군가한테 공간을 빌려서 내가 그 서비스를 받으면은 당장 임대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비라든지 모든 서비스를 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거를 너무 플랫폼이라는 것을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공돈을 먹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저기 에이블리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 조성한 펀드레이징 돈만 해도 굉장한 규모거든요. 그거를 그 모든 그 셀러들을 위해서 어떤 커스텀을 위해서 지금 다 지불하고 구축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시각을 조금 약간은 달리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개인이 하게 되면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도 필요하고 뭐 저장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뭐 상품을 포장하는 거 아니면은 뭐 CS 들어온 거에 대응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신다는 네, 거죠? 모든 걸 구축해 놓고 있으니까요. 모든 걸 대신 구축해 주고 사람도 대신 고용해 주고 심지어는 오프라인에 굉장한 지금 그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여기는 보유하고 있거든요. 옷을 만드는 건 어떻게 합니까? 즉 제가 패션 감각이 있거나 옷이 좋아서 이건 저거 사서 걸치고 입게 찍고 뭐 인스타 올리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이걸 팔려면 옷을 디자인하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는 해와야 돼요? 네,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그 셀러분들의 밸류체인을 쭉 나열해 보면 옷을 제작하는 게 있고 제작된 옷을 코디하는 게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에이블리가 해주죠. 예. 그럼 이 두 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은 제작된 옷을 코디하는 쪽에 많이 계시고요. 예. 왜냐하면 한국에 동대문이라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의류 생산과 도매를 같이 하는 다섯 개의 생산 기지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말 큰 자산 중에 하나예요. 이런 국가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셀러분들도 본인이 옷을 직접 제작하기도 하지만 동대문이라는 생태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제작된 옷들을 조합해서 판매를 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근데 이제 셀러분들이 보통 팬덤이 생기세요. 그러면 나의 어떤 팔로워들을 위한 나만의 제작 상품을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한국에 이걸 제대로 도와주는 플랫폼이 없어요. 저희가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표현으로는 체인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제작 공장들이 전국에 엄청 많거든요. 심지어 전 세계에 많습니다. 도매상뿐만 아니라 이제 셀러분들은 이런 공장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컨택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반대로 지금 공장은 다 놀고 있어요. 일감이 없어서. 심지어 대구에 있는 이불 공장들이 막 에이블리 찾아옵니다. 이불이 너무 안 팔리는데 에이블리 셀러랑 이렇게 협업해서 에이블리만을 위한 이불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 둘을 연결시켜드리면 되거든요.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그 창업 지원 솔루션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고 시설을 고도화하고 이런 데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이라면? 이제 저희는 성수에 한 천평 정도 되는 6층짜리 센터가 있어요. 네. 그 센터가 지금 거의 포화 상태거든요.
그럼 하나의 센터가 더 필요할 거고. 그 센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센터는 이제 셀러분들이 취급하시는 상품의 재고들이 이제 쌓여 있고 그 재고들이 출시가 되고 이렇게 창고 되는. 창고. 네네. 아, 그 창고 때문에 샥 배송이 있는 거예요? 샥 출발. 아, 샥 출발. 네네, 맞습니다. 샥 출발이 뭐예요? 왜 아세요? 왜 둘만 알아? 왜? 오늘 주문하잖아요. 예. 그럼 오늘 받아볼 수도 있고 내일 받을 수도 있어요.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모델. 아, 이름을 샥 네. 출발. 아, 샥 충격이다. 아니 샥한다. 그건 알아들어야지. 아니, 샥 아닙니까? 샥? 쇼크? 아, 그게 아니고 샥한다. 샥한다. 네, 샥한다. 그럼 그 물류도 직접 하세요? 네,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럼 물류 배송 인원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비용이? 아, 비용이요? 비용도 그렇고 물류 배송 인원도 그렇고. 아까 있습니까? 살짝 체인 플랫폼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네. 이게 저희의 풀필먼 센터, 물류 창고라는 말을 안 쓰고 풀필먼 센터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일종의 헤드쿼터이자 허브인 거고요. 여기에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 뭐 도매를 담당,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전부 다 자체 구축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진 않습니다. 쿠팡이 왜 자체 물류센터 구축하다가 비용이 엄청나게. 그렇죠. 저희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런 것도 네, 아니고요. 저희는 물류는 뭐 어떤 물류회사와 협업하고 뭐는 제작은 또 어디랑 협업하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체인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체인 플랫폼이요. 근데 창고는 사요? 아니요, 거기도 임대입니다. 네, 건물을 뭐 매입한다거나 그렇진 않고 그 임대료 나가는 이런 것들이 많은 비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고도 저희는 정말 인기 상품이 아니면 거의 한 며칠치 재고만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재고 비용도 뭐 그렇게 많아요. 솔루션의 목표가 유튜브 같은 생태계예요. 예전에는 방송국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스타분들이 유튜브 개인 방송을 시작해서 데뷔를 하시잖아요. 저희는 목표가 이커머스라는 분야가 앞으로 정말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야가 되길 바라고 그 난이도를 낮춰드리기 위한 투자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자라고 꼽히거나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이게 너무 거대한 얘기인데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저희 꿈을 말씀을 해드리자면, 경쟁자라기보다는 선배가 있는데요. 선배가 누구냐면 앱스토어랑 유튜브고요. 저희는 앱스토어를 넥스트 서비스 생태계라고 부르고 있고 유튜브를 넥스트 컨텐츠 생태계라고 부르고 있어요. 각각 서비스와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저희는 넥스트 커머스 생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서비스, 컨텐츠, 커머스에서 하나의 생태계식이 하나 각각의 생태계가 있고, 뭔가 에이블리라는 이 명사가 전 세계인들이 앱스토어나 유튜브처럼 에이블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길 바랍니다. 에이블리의 일본 버전인 파스텔이라는 앱이 지금 출시가 돼 있고요. 여기도 이제 에이블리 같은 경우는 월간 방문자, 순 방문자가 한 700만 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 파스텔도 월간 순 방문자가 한 70만 명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일본 전체 쇼핑 앱 기준으로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1위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목표가 올해 내에 월간 순 방문자가 200만 명까지 늘어나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동대문이 없을 텐데, 설마 한국 동대문에서 만든 옷을 보내는 건 아닐 것 같고, 일본 자체적인 건가요? 아니면 한국 걸 보내는 한국 동대문에서 만든 옷이 아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재밌는 얘긴데요. 유튜브가 슈카님이 한국에서 방송을 만들면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에이블리도 잘 보면 그냥 사진을 넣어 놓으면 한국 에이블리에서도 판매가 되지만, 갑자기 일본 파스텔에서 판매가 되고 나는 아무 신경을 안 썼는데 갑자기 일본 오사카 공항에 내렸더니 아 스타일 잘 보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이거 진짜 유튜브인가? 이런 생각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 시장이 한국 스타트업들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시장이 정말 좋거든요. 이커머스가 아직 보급률이 낮은데 벌써 한국 정도의 크기고,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한국을 BTS를 비롯한 한국의 어떤 문화 콘텐츠의 힘 덕분에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일본 10대 여성분들한테 옷을 입을 때 어느 나라를 참고하세요 물어보면 70% 이상이 한국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2등이 미국인데 10%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예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예 파스텔이라는 앱의 컨셉을 한국의 스타일을 일본 여성한테 소개한다 이렇게 잡았고, 다행히 그게 아주 잘 먹혀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셀러가 거의 한국 분들? 거의 다 한국 분이세요. 일본 분들도 섞여 계세요.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분들도 일부 섞여 있는데 그분들의 컨셉도 한국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은 한류를 말로만 들었지만 동남아시아에도 그렇게 한류가 있다고 뭐 말로는 들었는데 추가로 진출하실 생각도 있으시겠네요. 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작년에 어떤 제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제일 자극도 되고 아쉬웠던 게 뭐냐면, 베네딕트 에반스라는 미국의 되게 저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퓨처라는 장표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쉬인이라는 회사가 나오거든요. 쉬인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미국판 에이블리입니다. 그 광저 중국의 광저우 도매 시장을 기반으로 에이블리와 완전히 동일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미국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 베네딕트 에반스가 쉬인이 미국 소매 유통 시장을 파괴하고 있다. 브레이크 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 한류와 이 사업 모델이 결합됐을 때 동남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에이블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창업 솔루션, 그러니까 저희는 셀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솔루션 쪽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출발이거든요. 좋은 상품을 유니크한 상품을 많이 모아놓은 플랫폼이 출발인 거고 사실 에이블리라는 쇼핑 앱이 아마 일반적으로는 더 친숙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월간 순방문자가 700만 명 정도 되는 앱이고 여성 전 연령층에서 다 1위를 하고 있고 10대에서는 쿠팡보다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게 10대 분들의 모바일 앱을 보면은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아래 네 개의 아이콘을 배치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전화기를 날리고 에이블리를 넣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전화기를 날리고요? 네, 전화기를 없애버리고 에이블리를 넣어요. 우와.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10대에서는 독점적인 플랫폼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취향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의 취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패션 취향이라는 것이 화장하는 취향과 연결되고 집을 꾸미는 취향이랑도 연결이 되고 저희가 내부에 쌓여있는 취향 데이터가 약 6억 개 정도 되는데 저희 표현으로는 이거 혹시 한국인의 취향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옷을 몇 개 구경하면 갑자기 에이블리가 너 집 이렇게 꾸미지? 이거 한번 사봐. 완전 라이프 너 화장 이렇게 같네. 하지? 이거 한번 사봐. 나중에는 너 이런 맛집 좋아하지? 너 여행 이렇게 다니지?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라이프스타일 커머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로 점점 진화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넥스트 커머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돈은 요즘 얼마나 보세요? 거래액이 저희가 한 달에 약 1000억 정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은 투자가 계속 들어가는 적자 상황이세요? 네. 영업 이익이 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저희가 만든 모델 자체가 조금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셀러분들이 마켓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네.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가 다 팔아드리고 오히려 셀러분들한테 정산을 해드리는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 자체는 이미 공원 이익에서 플러스가 됐습니다. 마음 먹으면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기조인 거고 특이한 구조를 가진 이커머스 플랫폼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도 약간 좀 다른 수수료를 뗄 거 아니겠어요? 수수료를 오히려 저희가 셀러분들한테 드리는 형태예요. 저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모델이 다르네요. 우리는 옷을 만들면 이거 팔아주세요 하고 맡겨서 네. 플랫폼이 팔고 수수료를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유튜브처럼 여기서 다 하고 오히려 정산을 받는 네. 내가 들어가는 건 없고 나는 정산을 그럼, 받는 그럼 2만 원짜리 옷을 팔면 그 셀러한테 2만 원이 가요? 아닙니다. 매출이 다 가진 네, 않겠죠? 그 셀러분들마다 그 지급되는 정산율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걸로 해보자면은 제가 셀러면 기존의 이커머스는 이 상품을 제가 가져다가 네. 고객한테 직접 파는 거예요. 2만 원에 네, 예. 대신에 파는 장소가 플랫폼인 겁니다. 그러면 플랫폼한테 장소 제공해줘서 고마워하고 2천 원을 주죠. 이런 구조인데 저희는 셀러가 나 이거 팔고 싶어 알아서 팔어 하면 저희가 이걸 다 알아서 다 팔아요. 네. 고객분들한테 네. 이 2만 원을 저희가 다 팔고 셀러분들한테 오히려 뭐 몇천 원을 정산해드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저희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에이블리 물건인데 네. 우리가 약간 협업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이분들은 사진 콘텐츠나 영상 콘텐츠를 만드시는 거예요. 재밌게. 제가 크리에이팅 분야에서는 그래도 네. 좀 그 네. 남성은 언제 하신다고요? 남성 같이 한번. 예. 잠깐만 이게 약간 전에 18살 고등학생이 빌딩을 샀다는 말에 네. 축하 후드티 해가지고 나만 남겠구나 다음에. 네, 팔 자신이죠. 저기 가격을 가격도 정하고 에이블리가 정한다는 게 재밌네요. 저희 알고리즘이 정합니다. 네. 가격을 알고리즘이 정해요? 그럼 혹시 저희의 목표는 소비자들마다 각각 다른 가격이 제시됩니까? 다 같은 가격으로 보이는데 조정이 되는 거죠. 그 시기나 어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여름에 조금 비싸고 여름 오시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수요가 몰리면 조금 비싸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돼 있고 저희의 목표는 사실은 셀러분들이 정말
사진만 스타일링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셀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직접 만드시잖아요. 그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부업으로 합니까? 맞아. 그래서 저희 목표는 사진을 그냥 셀러가 넣으시면 알고리즘이 네가 준 사진을 가지고 제일 잘 팔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줄게. 알아서 만들고 보정하고 커버 이미지도 알아서 뽑고 제목도 알아서 정하고 가격도 알아서 만드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로 코디하고 사진 찍어서 올려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정산이 되는. 아, 그 이거죠. 에이블리의 네. 그 업체가 있으면은 제가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보고 난 이거를 팔고 네, 싶고 조합해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조합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찍겠다 해서 찍으면 팔아준다.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이 셀러라든지 크리에이터들이 에이블리를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니까 또 커스터머들이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 붐업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지금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마지막으로 네. 그 혹시 LB 인베스트먼트에 네. 보통 요즘에 이런 VC나 네. 이 들어가는 게 꿈인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저희 심사역들은 각 분야에 그냥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다양하게 지금 다 채용을 했습니다. 저희 뭐 투자 경험은 저희 회사에서 싸우면 되니까 어느 각 섹터에 좀 인사이트에 있는 분, 게임 쪽에 오신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미디어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음악 이런 K-POP 쪽에서 계시다 오신 분도 있고 연구소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저희는 그런 분들이 각각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모여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지금 전체 운영 규모가 지금 1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리고 1년에 한 2천억 정도를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 경험을 쌓으면서 저희가 500개 동안 쌓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치가 같이 녹아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분야에 얼만큼 자기가 좀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좀 키우느냐 그런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면은 저는 굉장히 이 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성이 있어야 VC를 잘할 수 있어요? 그치, 표현하기 뭐한데 그 촉이라 그러기도 하고 매사키라 그러기도 하고 인사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예, 영어 네. 표현은 인사이트라는데 뭘 보는데 조금씩 달리 봐요. 뭐 똑같이 보면 이거 뭐 그냥 캐모마일이 아니고 차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다 보면 저는 느끼거든요. 아, VC들의 예,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경험치를 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 이게 뭔가 좀 표현하기도 겉필링이 좀 작동하거든요. 다르게 본다? 네네. 조금은 달리 보는데 기본적으로 좀 액티브하고요. 성향이 조금 액티브하고 그 다음에 좀 분석적이고 그러면서 뭔가를 보는 자꾸 파보는 스타일들 그냥 비슷비슷해가 아니고 디깅해가지고 디깅의 아웃을 자기 거로 만들어내는 그런 각 섹터의 젊은 분들 새로운 분들은 저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조직에서는 좀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이군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조직입니까? 조직 부정자 그런 분들이. 근데 이분은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본 거를 우리 강 대표님 같은 분하고 케미칼리 잘 조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독특해서 혼자 완전히 그 오타쿠처럼 놀아버리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잘 접목해서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되니까. 야, 다 잘해야 되는 거네요 정말. 그렇게 보면은 여기 저희 업에서 성공한 친구들 보면은 대부분 좀 애들이 성격이 좋습니다. 활발하고. 대표님 얼핏 생각에는 막 경영 경제 막 이런 거 전공하고 금융 분석 막 이런 거 전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네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시차 들어가는 거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네네. 뭐 무슨 자격증 무슨 자격증 뭐 그거는 별로 그냥 그 섹터에서 어떤 거를 경험하고 어떻게 보는지가 가장 저희한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감사하게 출연 기회 주실 때마다 아쉬운 게 대표만 부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21년 1월에 구성원이 120분이었는데 2021년 12월에 280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160분이 들어오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300분의 팀이 정말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서 저보다는 우리 팀, 에이블리 팀 이렇게 좀 많이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도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데 스머프와 함께 하셨는데요. 유니콘 기업을 넘보는 네.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 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서. 아 너무 좋아요. 예, 저 아나운서님한테 사심이 네. 들어간 방송이지 않을까. 사심 가득 들어있는 예. 묘한 방송. 네. 네. 저 에이블리 셀러로 성공해서 네. 곧 알겠습니다. 아, 곧 예. 간다 가신다고요? 네. 낮에는 방송하시고 밤에는 또 사진도 올리고 하는 거. 아 너무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유니콘 기업을 넘보는 스타트업의 사적인 이야기들이 더욱더 궁금하시다면은 가시기 전에 구독과 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